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국내 신문을 보면은 AI 부분에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인공지능 분야에 논문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미국보다 훨씬 많은 AI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외신을 보니까 이게 말장꽝이 되는 겁니다. China's rush to dominate AI comes with a twist. It depends on US technology.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탑에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Chinese AI는 미국의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장꽝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계 모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Generative AI 분야에서 미국하고 차이나는 1년 이상 격차가 있고, 심한 경우는 2년 내지 3년의 격차가 있는데, 더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참 중국에서 뜨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가 제로완 AI거든요. 미국이 챗 GPT를 막 발표했을 때, 근데 차이나가 자기들도 뭐 이런 거 맹길겠다 해갖고 나온 게 제로완 AI인데, 이 인공지능 이 회사가 창업 8개월 만에 회사 가치가 10억불로 뛰었어요. 엄청나게 인공지능 붐을 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창업자인 카이후 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뭐 제로완 AI가 이렇게 확 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 AI는 파인 튜닝 버전 오브 웨스턴 AI 모델이라고 공개됐어요. 외국 기자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이 제로완 AI, 중국의 뛰는 그이 인공지능 회사의 모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메타사 있지 않습니까? 메타사는 저커버그가 창업한 페이스북의 메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국 메타사가 작년에 공개한 LLM MA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LLM, Large Language Model, Meta 인공지능, 요거를 이해하시는데, 저커버커가 작년 2월에 이 LLM을 오픈소스 언어모델로 전 세계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LLM은 70억 내지 650억 개의 버전이 있는 거니까, 엄청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무료로 오픈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LLM이 뭔가를 자세히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가운데 핑크색으로 동그랗게 동그라미 친 데지가 라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메타사가 맹긴 LLM인데, 저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Chinese 데이터라고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쳤고, 저 조금 내려가면 Chinese LLM이라고 빨간 걸로 제가 동그라미 쳤고, 또 옆에 보면 Open Chinese LLM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 나무 뿌리가 있고 가지로 통해서 많이 중국이 이렇게 뭐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 뿌리하고 줄기는 결국 미국 메타사가 맹긴 LLM의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 뛰어도 중국이 미국의 어떤 기술의 그 어떤 그물망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후 리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제로간 AI가 뭐 이렇게 자뭐 어떻게 면에서 미국보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그 기존의 LLM이다, 뉴 데이터를 좀 집어넣고 그래갖고 뭐 미국 거보다 more powerful한 제네레이티브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 뭐 솔직히 이야기한 겁니다, 카이후 리가. 그리고 저 외신이 보도한 거에 보면, 뭐챗 GPT를 미국이 발표했을 때 베이징이 엄청난 충격을 먹었대요. 왜냐면 그이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인공위성으로 쏘아올렸을 때 미국이 놀랄 만큼 놀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 AI 분야에는 앞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앞서서 확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베이징 정부가 씩씩거리면서, 야, 인공지능 개발해라, 인공지능 개발하라 그러면서 뭐 수십억 불 지원해주고, 2030년까지 차이나가 인공지능의 탑 100권을 장악하자고 막 필사의 노력을 한 겁니다. 미국의 그 챗, GPT, 미국의 그 인공지능을 따라잡으려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결국은 뭐 모든 중국의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국의 오픈 소스를 사용하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틀 속에서 못 벗어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저 저커버거 왜 미국의 메타사에는
LLM의 소스를 공개했느냐. 이거 갖고 있으면서 뭘 돈 받고 팔든지 라이센싱을 주든지 로열티를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메타사의 인공지능 모델, 쉽게 말하면 LLM, MLA를 글로벌 인공지능의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들도 이 오픈소스를 쓰고 뭐 독일, 한국, 일본이 쓰면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옛날에 쓰던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이걸 자세히 보면 VHS 방식이에요. 요새 쓰는 게.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비디오 포맷을 갖고 소니사하고 맞짓시다가 빡세게 경쟁했답니다. 소니사는 베타라는 비디오 포맷을 거의 개발했고 맞짓시다는 VHS를 개발했는데 기술적이나 가성비나 모든 게 소니의 베타 포맷이 유리했답니다. 근데 과감하게 맞짓시다가 VHS 이 포맷을 공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의 가전회사들이 뭐 맞서시다 공개시켜버리니까 VHS 방식으로 비디오를 기계를 맹기니까 결국 맞서시다가 지금 세계 모든 비디오 포맷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저커버스크의 메타사가 노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야 그럼 중국도 뛰어나는 알리바바 텐센트 막 이런 데 많은데 바이도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뭐 메타사가 맹긴 LLA, MLA 같은 거 이런 엄청난 소스를 맹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외신이 보도해 한 번은 중국의 지금 AI 회사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이거 안 맹기려고 하는데요. 그게 왜 제일 무서운가 하면 자기들이 맹긴 챗봇 저거 있지 않습니까? 챗봇 제가 디지털 마우스로 무슨 말을 짓거릴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드리는 게 여러분이 질문하면 자기가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게 수백억 개의 언어 모델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개발해, 바이두나, 뭐, 이 텐센트가 개발해갖고, 뭐 중국 사람들, 야,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데, 근데 얘 챗봇이 막 짓거리다가, 중국 공산당이나 시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은 이거 개발하는 회사는 가는 거예요. 한 칼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에 발목을 잡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규제하고 검열이랍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면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느끼지만 정부 관료한테 이 인공지능 모델 같은 최첨단 분야를 등록시키려면 정부 관료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정부 관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잘 모르는 정부 관료를 설득시키고 엄청난 자료 데이터를 줘야지만 정부 관료가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정부 관료 입장에서 이거 잘못 등록 받아줘서 이거 디지털 마우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자기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흔히 말하는 뷰로크라시, 레드테이프, 뭐 관료주의로 직칭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은 막 발 빠르게 움직이대.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이거를 인공지능 모델 얘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베이징은요. 이런 트레이닝을 시킬 때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걸 철저히 제한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반정부 여론을 맹길고 뭐 신장 위구르 문제나 뭐 홍콩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챗봇이 대답을 안 하도록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데이터셋을 막 이렇게 제한하니까 아,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차이나의 뭐 IT 선주주자 공룡그룹,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인데 얼마 전에 엄청 철퇴 맞고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엄청난 벌금 맞고, 결국은 이 회사 IT 공룡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벅벅대고 우뚜드려 맞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두가 큰 마음 먹고 저기 있는 사람이 바이두 이제 이거 CEO인데, 챗봇을 공개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10%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인공지능 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의 반이 50%가 컴퓨터 버전 감시 인공지능 기술을 간대요.
쉽게 말하면 신장 위구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스카이넷이라고 이렇게 감시 카메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에서 이쪽으로 간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인식, 페이스 레코그니션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어카인드 오브 컴퓨터 버전 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전해야 될 핵심적인 첨단 테크놀로지를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US, China 이제 디커플링 패권 전쟁이죠. 이 인공지능에서 중국이 깝짝깝짝 따라오니까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쓰는 칩, AI 칩은 특별한 칩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 같은 건데 이거를 딱 중국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어요. 근데 외신이 보도해야 하면 이제 뭐 바이든이 이런 회사들이 이 AI 칩을 이미 확보한 게 있답니다. 확보한 걸로 이제 AI 모델을 추인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제고는 확보한 AI 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AI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벤처나 이런 데서 투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이전도 못하게 철저하게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처음에 반도체 전쟁, 뭐 2차 전지에서 지금 AI 전쟁 쪽으로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